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유독 TV 토론이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바로 민주당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제이드 벤스 부통령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그래서 이슈 W 주제는 이렇게 정을 봤습니다. 평범함의 특별함입니다. Into this conflict, Mr. President. Javelins. Not assuming I'm Margaret Brent. Look, this bill for not doing Donald Trump's failure on COVID that led to the collapse of our economy. Who has been the vice president for the last 3.5 years? And the answer is your running mate, not mine. So Iran is closer to a nuclear weapon than they were before because of Donald Trump's fickle leadership. Massive increases in illegal alien populations under Kamala Harris's leadership. I've become friends with school shooters. I've seen it. You don't have to agree with everything that President Trump has ever said or ever done. This is the case of an economy that Donald Trump has set for the wealthiest amongst us. Kamala Harris is engaged in censorship at an industrial scale. 네,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 팀 월즈 후보는 네브래스카 시골 흑수저 출신이고요. 제이디 벤스 후보도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곳의 흑수저 출신입니다. 두 분 약간 비슷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경로를 보면 또 많이 다른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일단 이번 토론에 대략 어떻게 보셨어요, 알파 기자님? 좀 재미있었어요.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붙을 때는 해리스는 젊고 트럼프는 좀 약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붙으니까 또 민주당이 좀 약간 너무 늙어 보인다는 느낌. 역으로? 네. 나이가 관건이군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벤스가 그동안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 가지 발언들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예를 들어 건강보험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급 가족 휴가 이런 거 조금 좀 우호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게 보수파라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월즈가 토론해 보니까 우리 둘이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런 얘기하고 Well, I've enjoyed tonight's debate and I think there was a lot of commonality here and I'm sympathetic to misspeaking on things and I think I might have with the senator me, but me there's, too, man. there's one 근데 벤스도 우리가 이기겠지만 월즈가 부통령이 되면 뭐 내가 축복기도 해주겠다 뭐 이런 류의 발언 하더라고요. Tim Walz is the next vice president. He'll have my prayers, he'll have my best wishes, and he'll have my help whenever he wants it. 그런 걸 보면은 그새 많이들 성숙된 건가? 살짝 친해진 건가? 욕하다가 예. 친해진 건가? 뭐 이런 것들? 본인들 둘이서 사이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엄청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 대선이 대선 후보와 부통령 후보들 다 정치 경력이 좀 짧아요. 네 명 다 좀 짧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들의 짧은 정치 경력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또 그런 대화도 나눈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중앙 정치 경력은 대체로 짧네요. 네. 네.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부통령 월급이 대통령 월급의 몇 퍼센트 뭐 공짜로 해주는 건가? 공짜로.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인데 공짜일 리는 없고 네. 갑자기 저도 궁금하네요. 네. 나중에 인공지능에 제가 물어보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기자님, 사실은 대통령 토론 보기도 바쁜데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부통령 토론까지 챙겨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근데 관심을 많이 받긴 했어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중간에 이제 후보 교체가 되면서 대선 후보끼리의 토론이 사실 그동안 한 번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 선거 판세가 워낙 박빙인 거 그리고 이제 월즈 벤스도 그렇지만 월즈 같은 경우 특히 너무 새로운 인물 캐릭터가 궁금하죠 예, 궁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좀 관심을 끄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트럼프가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할 것인가 벤스가 나왔어 젊어 일단 트럼프보다 한참 젊고 그리고 트럼프와 달리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사 있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예일대를 가고 실리콘밸리 갔다. 이 서사 때문에. 또 월즈는 월즈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보완하려고 선택한 건데 여전히 그 선택은 괜찮은 선택인가요? 이번 토론회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뭐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요.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 선거들을 보면. 그런데 네. 지나고 나면은 기억에 남질 않아요. 대표적으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 때 부통령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어, 그렇군요. 예. 네. 부통령 후보 중에 잊혀지지 않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네. 예, 그런 이제 정치인은 기억이 나겠지만 예, 부통령 후보에서 본인의 정치 커리어가 끝난 경우에는 나중에는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네. 뭐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11월 5일 이제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죠, 교수님. 상원도 뽑게 되는데 선거 뭐 뽑을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투표 용지 맨날 TV에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상하원이 따로 있기도 하고 우리랑 또 시스템 달라서 매번 선거 때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상하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외국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입법, 사법, 행정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보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구분이 좀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입법부랑 행정부 구분이 엄격하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장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입법부랑 행정부의 구분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인 거고 장관은 행정부 소속인데 네네.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와서 장관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 입법부랑 행정부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미국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랑 행정부의 구분이 명확하고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랑 달리 미국의 의회 입법부는 상하원, 양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상원 혹은 하원에서만 통과돼서는 안 되고 네. 상하원이 다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연방 상하원이 전부 다 자기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만 조금 운신의 폭이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여소야대 되면은 정부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때,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그때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다가 계속해서 발목 잡히면서 막 셧다운 됐다가 네네. 미국 상원이 하원이랑 똑같이 입법권은 둘 다 갖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거는 하원이 가져요. 네. 근데 또 그럼 상원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 뭐 조약을 비준한다든가 미군을 해외에 이제 파병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고위직 임명할 때 그거에 대해 승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연방 공무원 이제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상원이 결정을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또 거부권도 갖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상원을 이렇게 100명이잖아요. 뭐 50개 주가 똑같이 2명씩 그리고 임기는 6명, 그 6년인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뽑는 게 아니라 2년마다 이제 3분의 1씩 바꾸는 1씩. 거죠. 네. 그래서 33명, 33명, 34명 바꾸는데 올해가 이 34명을 바꿉니다. 이제 바꾸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원이 민주당이 51명, 그러니까 51대 49라고 하지만 이 민주당에 포함된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3명에서 지금 4명이 이제 무소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민주당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51대 49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그 34개 중에 23개예요. 그건 뭐냐면 기존 의석수라도 지키려면 방어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공화당은 11석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한 석이라도 얻어오면 51대 49인데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뭐 23석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무소속들이 있는 곳. 웨스트버지니아의 무소속이다 의원이 그 맨친이라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민주당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출마를 안 해요. 안 한다 그러고 여기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동수이고 만약에 대선에서 이긴다. 그러더라도 사실상 그때는 이제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백악관에서 뭔가를 막 추진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막히면 그냥 막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해서 예전에 트럼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행정명령 뭐 이런 거였어요. 그 행정명령이라는 건 우리나라 약간 시행령 그런 느낌입니까? 행정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는 거를 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법률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법을 만들게 되면은 근데 그 법에 뭐 여론이 별로 동조를 안 한다든가 네. 혹은 의회에서 반발이 있다든가 하면은 소송이 걸립니다. 아, 소송. 소송이 걸리면 그러면 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효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몇몇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기는데 네네. 상당히 많은 경우 대통령이 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사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효를 할 인센티브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통령인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시간 오래 걸리니까 는 참지 못하겠고 내가 독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소송에 걸려서 사법부로 가고 사법부에서 혹시라도 그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 위반이니까 안 돼 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럼 사실 그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네. 때문에 네, 그건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승부수처럼 하긴 할 수 있으나 사법부에서 막혀버리면 오히려 욕만 더 덤탱이로 얻어먹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그렇군요. 수도 있는 거죠. 예. 행정명령이 저는 나름 좀 이렇게 대통령들이 쉽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갑니다. 네, 미국은 꼬박꼬박 4년에 한 번씩 대선을 치르지만 사실 4년에 한 번씩 미국의 선거 제도가 어떻더라 헷갈려요. 네, 안대현님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복잡합니다, 사실. 그 선거인단 제도가 무엇인지. 원래 같으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데 네. 미국은 선거인단이 대신해서 투표를 합니다. 미국 전국에서 538명이에요. 네. 이 선거인단을 또 누가 뽑느냐. 미국의 국민들이 또 각 지역별로 그 선거인단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총 538명이 선출이 돼요. 그 538명의 선거인단이 또 미국 대통령을 뽑습니다. 270표 이상 이제 득표하면 당선되는 거죠. 각 주에는 연방 상원의원이 주의 인구수와 상관없이 2명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50개 주가 있으니까 각 주가 2명의 상원의원을 가지면 전체 상원의원 숫자는 100명. 100명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눠주는데 연방 하원의원 총수는 43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주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선거인단 수가 54명인데 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54명 중에 둘은 상원의원 때문에 간 거고 52명은 하원의원 숫자가 52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와이오밍이라든가 뭐 델라웨어 같은 주 같기에는 연방 상원의원은 2명이지만 하원의원은 1명이 배정되는 이제 이런 식의 형식입니다. 네. 이걸 합친 게 이제 선거인단이에요. 그럼 이제 435명 더하기 100명이니까 535명인데 실제 선거인단 숫자는 538입니다. 네. 3명이 더 있어요. 그 네. 3명은 뭐냐면 주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유권자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에 상원 하원의원이 없는 워싱턴 DC에 3명의 선거인단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처럼 이제 11월 5일 대통령 선거일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국 단위에서 세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세는 거죠. 그래서 주에서 어떤 후보가 이겼냐. 트럼프가 이겼으면은 그 주에 있는 선거인단을 전부 트럼프한테 주는 겁니다. 네. 선거인단이 실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우리 주의 승자가 트럼프인데 나는 트럼프가 싫어. 나 선거인단인데 트럼프 말고 해리스로 바꿀 거야 라는 네.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은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했다면? 만약에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제가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죠? 아마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누군지가 공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치르고 그리고 12월 중에 주도, 그러니까 각 주의 수도가 있잖아요. 그 주도의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우리 한 달 전쯤 대통령 선거 치르는데 우리 주에서 어떤 후보가 이겼다. 그럼 이제 그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거기서 고무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네. 고무도장을 찍고 그걸 모아서 1월 초에 연방의회에서 심의하라고 보냅니다. 그게 이제 2021년 1월 6일 날 의회 폭동이 난 게 이제 각 주에서 보낸 선거 결과를 이제 리뷰하는 과정에서 뭐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주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폭동이 난 거거든요. 네네. 이게 선거인단이 근데 이 538명이 어느 정당에 뭐 속해 있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미리 뽑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주마다 다른데 보통은 미리 뽑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뽑아요? 그 선거인단은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단처럼 그렇게 일반 시민들 중에서 뭐 추첨하겠다고 그러나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당에서 결정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장에 가서
후보 찍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아. 예.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그럼 유권자들은 주로 선거 인단 누군지를 모르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주에서는 누군지 알려고 들면은 알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주 정부의 홈페이지를 간다든가 이러면은 거기에 있을 수가 있죠, 이름이. 아, 별로 관심이 없군요. 그런 일반 유권자들은. 예, 예. 아.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뽑으면은 쉬운데. 쉽죠, 네. 근데 연방제고 미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의 목소리를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만큼 이제 연방 정부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대통령 자리를 주자라고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헌법 개정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예. 구정은 기자님도 사실은 그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 승자 독식 뭐 이 어떻게 보세요, 이 제도를? 저희 미국 대선은 정말 4년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마다 다시 설명을 해,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해줘야 되고, 네. 듣지 않으면 또 알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승자 독식이라는 거, 뭐 대부분의 미국 대선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승자 독식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워낙 양극화되다 보니까 이게 선거 공학이 너무 많이 좌우를 해서 이제 경합주의 판세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예를 들면 2000년에 엘고어라든가, 네. 그다음에 2016년에 이 힐러리 클린턴, 네. 같이 이렇게 전체 국민의 여론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좀 문제가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될 것인가, 제 이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0월 첫째 주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 변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합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누가 유리합니까? 해리스가 실질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이제 해리스 트럼프 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전국 단위에서도 그렇고 주요 경합주에서 그렇고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선거 날 이길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자, 하나는 2016년 우리 힐러리 클린턴이 다 될 거라고 여론조사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됐다라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잊혀진 것 중에 하나는 2020년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엄격히에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결과로 요약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상당히 컸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격차가 여론조사에서 이야기한 만큼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 빼박이네요. 이제 이 상황이 갑자기?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그렇죠. 해석도 가능합니다. 샤이 트럼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는데, 요만큼 틀렸는데, 혹은 이만큼 틀렸는데, 그럼 뭐가 틀렸는지를 사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의 오류가 2020년 오류랑 동일하지 않고, 요번에도 분명히 여론조사 오류가 있겠지만은 그 오류는 2016년, 2020년과는 다를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답답하고도 안타깝고도 뭐 어떤 면에서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자리에 가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을 그대로 교수님께 좀 드리면, 샤이 트럼프가 아직도 존재하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 나름 대답을 했지만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샤이 트럼프가 지금도 있습니까? 2016년 당시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 개념 정의가 주위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트럼프를 찍겠지만 여론조사에는 트럼프를 찍지 않고 아직 결정을 안 했다라든가 다른 후보를 찍겠다라고 이야기한, 그래서 트럼프를 찍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원래 의미에서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2016년 상황이고 2020년에도 트럼프 표를 여론조사들이 좀 과소평가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의미에서의 샤이 트럼프 보터가 아니라 아예 트럼프를 찍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어차피 여론조사 회사 내가 응답을 해도 쟤네들이 조작할 수 있고 나의 의견과 다른 얘기 할 수 있고 못 믿겠다. 네,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즉 2016년이 아니라 2020년 의미에서의 샤이 트럼프 보터들은 지금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미국 대선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은 땡땡땡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요즘 기속말로 말씀드려도 돼요? 네. CIA의 개입. CIA의 개입이다. 이건 네.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주장과 일부 상통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다음 걸 해볼게요. 저는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렇죠. 좋아요. 가짜 뉴스. 요즘 인공지능으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시대가 됐으니까요. 제롬 파월이다. 제롬 파월. 어차피 지금 이번 미국 대선은 둘 다 전 세계적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애매하게 둘 다 얘기해요 지금. 확정적으로 뭐 무조건 이럴 거다 나는 뭐 이럴 거다를 카말라 해리스든 도널드 트럼프든 말을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그 사람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이장에게 달려있지 않나.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무래도 투표율. 투표율.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은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투표에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제 평균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2020년 선거 정도의 투표율이 나온다면은 해리스가 해볼 만하고 2020년보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리스에게 불리한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 오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달리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각 주정부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 신분증도 다 다르고 네. 근데 그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하면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뭐 우편 투표를 하는데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실수하면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고 네네. 미국은 주에서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주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원래 살던 주에서는 자기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서 지워야 되고 또 새로, 새로 이사 가는 주에 선거인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튀기다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중범죄를 저질러서 1년 이상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는데도 투표권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자기가 신청해서 다시 돌려받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걸고 이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처럼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예, 그게 이제까지 미국의 선거의 투표율이 우리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이유거든요. 그래서 66% 2020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이례적으로 높은 거였고, 이제 그 정도 이제 투표율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지금 민주당의 속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승원 네. 부장님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사전 투표율 지금 사전 투표 이미 진행되고 있고 10월 들어서는 거의 모든 주에서 다 실시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그랬지만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간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면 그거 역시 뭐 약간 민주당에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저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궁금하다.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일단 살짝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누구를 점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상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